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2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without efficient modern pest control method. 자, 우리의 효율적인 현대 해충 조절 수단. 아, 길다. 자, pest control method까지. 자, 소장과 함께 it 가져오죠. 그것은 typical 어려운데 for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우리가 목적격으로 쓰고 to 진주어죠. 자, imagine 상상하기 어려워. 자, significance는 중요성, 한 importance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고양이에 대한 중요성을 to 누구에게죠? 자, 초기의 문명에. 그럼 초기 문명은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해충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이 쥐 잡아먹고 나쁜 거 없애줘야지 얘들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 그러나 저 few facts. 자면 몇몇의 사실이죠. 자, about the attitude of the ancient Egyptian toward them까지. 자면은 attitude는 태도.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그래서 태도인데, 자, 어떤 태도냐면 of 저 ancient Egyptian의. ancient Egyptian은 고대 이집트인. 자, 고대 이집트인인데 고양이. 자, 고양이를 향한 이러한 태도에 대한 사실들은, 자, will 동사원형, the help 도와줄 것이다. to understand 하는 것을 목적어, 이해하는 것을. 자, 중요성인데 어떤 중요성? the that was placed upon them. 자, 하면은 고양이에요. 고양이. 자, 그래서 placed는 전치사 upon입니다. 고양이들에게 놓여졌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얘들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 they were. 자, for instance, 고양이. 자, 고양이들은, 자, for instance 삽입절이고요. 예를 들어서 consider도 수동으로 썼죠. 자, 그래서 consider 고려 되었는데 신성하다고, sacred. 신성하다고 고려되었고, 그리고 punishment 주어죠. 처벌. 자, 처벌인데 for killing one까지. 자, one은 한 마리 고양이 부정대명사예요. 한 마리 고양이를 죽이는 처벌은 was death. 와, 죽음. 고양이 한 마리 죽이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자, if a cat, 고양이가 happen to는 무슨 때문에 수거로 우연히. 자, 우연히 can, 자, happen to die 한다면. 어, 다 cat, cat이네요. 자, 고양이가 더 동사죠. 자, 우연히 happen to, 자, 죽는다면은, 자, naturally, 자연적으로 죽는다면은, 자, 어디서? in a house, 집에서. 자, 모든 인간의 occupants. occupants는 여기서는 차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주자. 모든 그 집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자, had to, 또 의무를 나타내죠. 자, had to enter 했어야 된다, 동사원형. 자, 들어갔어야 돼. 완벽한 슬픔. 자, 완벽한 슬픔에서 모닝은 흐느끼다 뜻이요. 자, 위치는 앞에 나오는 거 관계되면서 계속적으로 and it이죠. 이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포함했는데, 자, shaving off, 깎아 없애는 거. 아, 깎아. 자, 깎아 없애는 것을. 자, 그들의 누구예요? 아까 occupant죠, 여기서 답이.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자, eyebrow는 눈썹. 아, 고양이 죽었다고 눈썹 밀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following 분사고죠. 따르면서 죽음을. 자, the body가 주어죠. the body of Egyptian cats까지. 자, body가 복수 주어니까 the 복수 동사 were. 자, bound in, the wrapping. 자, 그래서 bind는 bound 과거 완료 형태죠. 그러면은 쌓였다. 자, 쌓였는데 in wrapping은, 아, 뭐라 그럴게요. wrapping of different color. 두루마리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두루마리인데 of different color. 다른 색깔의. 그래서 어법 중에 하는 게 저 following ing 썼다 하는 거. 그래서 왜냐면 앞에 나오는 body에 일단 사실상 사물이지만 죽은 앞에 나오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바로 따라가게 되면서의 능동의 뜻으로 잡았어요. 잠깐만 합니다. 죽음을 일어나고 난 후에 자궁을 따라오면서 저 몸인데 이집트 고양이의 몸은 저 쌓여 있었어요. 두루마리 같은데. 자, 다른 색깔로 된. 자, with는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모모한 채로의 뜻이에요. 부대 상황이에요. 자, with their face covered가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with 부대 상황, 목적어,
목적어가 그들의 페이스고 목적격 보호 자리의 위드 부대 상황에 수동의 뜻이에요. 왜 얼굴은 커버드 되어지는가, 덮여지니까. 자, 위드 스컵처드 우든 조각으로 만들어진 나무 마스크. 그래서 스컵처드 과거분사로 썼고, 여기 조각으로 새겨진 우든 마스크에 함께. 자, 그 다음 몇몇의 고양이들은 자 놓여졌는데 수동. 자, in a cat shaped 하면은 고양이 모양으로 된 나무. 자, 또 shaped도 과거분사예요. 여기서 고양이 나무 모양으로 된 나무로 된 coffin에. coffin은 관, 관에다가.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어법상 some others죠. 몇몇의 고양이들은 자 were encased. 자, encased는 여기서도 똑같이 둘러싸였다, 케이스에 넣어지다 뜻이요. 자, in straw는 집.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집이 우리나라 집이 이게 아니고 이 집이죠, straw. 자, 그 고양이들은 자 they예요. 자, were buried 또 수동으로 썼죠. bury 묻혔다. 자, 미쳤다. 진짜 묻혔다. 묻혔단가? 묻혔다. 혔다라고 해야겠다. 한글로 제가 잘 못합니다. 마치 보트키. 자, in the vast 거대한 고양이 묘. 묘지죠, 묘지, 묘. 자, in huge 커다란. 커다란 숫자로, 방대한 숫자로 뜻이겠죠. 자, literally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이. 자, 수백만의 고양이들이 묻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관식 문제로 나왔던 게 이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집트 고양이, 이집트 사람들 고양이 관점 뭐냐면 세이크리드 신성시한다는 게 한 단어로 볼 수가 있었죠, 주관식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집트를 우리 발굴해 보면 이게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양이를 그렇게 신성시했던 이유는 뭐다? 패스트 컨트롤이죠. 전염병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피키시 얘도 고양이 흉내내고 있네. 여튼 우리 이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 고양이는 숭배받았다옹.